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제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171억 원이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피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인 그 171억 원을 유령 천사 짓는데 쓴 관평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고요. 따져보니 알고 보니 행안부, 행복청 다한 통속 아니었냐, 기재부까지.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평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도 많았고 특공 받은 부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평원 문제부터 좀 한번 짚어볼 텐데 171억 원 유령청사 왜 지었냐라고 언론들이 따져 묻자 관평원과 관세청은 이렇게 변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으로 가야 정부 부처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그 말이 사실인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따져봤습니다. 원래 청사가 있었던 관평원 대전청사에서 정부 부처까지 그리고 새로 지은 유령청사에서 정부 부처까지 차로 시간을 재봤더니 고작 10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결국에 10분 차이 때문에 171억 원 예산 썼다라고 관평원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유령청사라는 게 문제죠. 김태형 기자가 직접 스탑워치 들었습니다.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이라며 관평원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였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가까워지는 효과로 회의 등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도 줄고 협업이 더 수월해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동거리 단축 효과는 얼마나 될까? 대전 유성구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까지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관평원을 출발한 지한 27분 만에 이곳 기획재정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새로 지은 관평원 세종청사까지는 차량으로 16분이 걸렸습니다. 대전에서 갈 때보다 단축된 이동 시간은 11분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갈 때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대전청사에서는 24분, 세종신청사에서는 14분 걸리는 걸로 예상됐습니다. 세종시로 이전을 해도 시간 절약 효과는 10분이었던 겁니다. 관평원 세종청사에 좀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화기는 작동조차 안 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거미집이 됐습니다. 주위엔 술병 뚜껑과 맥주캔이 나뒹굽니다. 해놓고서는 이제 그냥 이제 무용지물로 이제 비어 있다는 건 굉장히 낭비잖아요. 혈세를 젖먹는 그런 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당치 않은 거는. 완공 1년이 되도록 입주도 못하는 유령청사에 투입된 혈세는 17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이재명 기자, 김태형 기자 리포트 잘 봤는데 김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171억 원이나 헛돈을 썼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관세청 관평원 측이 하고 있는 해명을 보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른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 코앞에 대전에서. 근데 시간 재보니까 10분밖에 단축하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유령청사인데 이 같은 지금 해명을 변명을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공분이 더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 리포트 본 것처럼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들어가는데 그 옮긴 곳으로 봤더니 진짜 그 세종청사까지 정부 세종청사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청사를 옮긴 거리 자체도 한 10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 거리를 옮기고 171억을 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전에서 세종을 옮긴 기관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역시 지금 한 2, 30분 거리를 옮기는데 이전 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100억 넘는 비용들을 들여서 2, 30분 거리를 옮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세종시를 만들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의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겠다는 거였는데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죠. 대전에서 세종을 옮기는 것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막 100억씩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다
결국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땅, 그러니까 집값이 최근에 뭐 3, 4배 올랐다는 세종으로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옮기는 건 아니냐. 약속의 땅, 황금의 땅, 적과꿀이 흐르는 그 세종으로 집을 옮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결국은 특별 공급을 위해서 청사들을 옮기는 거고 결국 그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국민 예산을 지금 뭐 100억씩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가 되고 나서 일성이 결국은 이 관평원 이전 과연 이것이 적정했느냐라고 이제 감찰을 하라고 했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것 역시 저는 LH 사태 이상으로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LH 사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발 정보가 유출되는지 안 되느냐 이런 문제지만 이건 지금 공무원이냐 이유만으로 세네 배씩의 집값이 올라가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 문제에서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우리 서민들, 아직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특히 현 정부의 굳센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집값 안정되겠지 하고 집 못 사고 있다가 또 신고가 돌파해가지고 백약이 무효라는 말 보고 있는 서민들 마음 무너지는 뉴스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 정부 부시장 하셨잖아요. 공직사회도 계셨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 대상이 아닌데 171억 원을 들여서 국민들의 세금 쓸 때 일단 첫 번째로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어야 했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벌어진 이후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제 해명을 내놓을 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긴밀한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는 취지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을 때도 양심의 거리낌이라는 게 있을 법한데 그런 양심의 거리낌 없었던 걸까요?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관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세청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청이 옮겨갔습니까? 실제로 관세청하고 연관돼서 일을 하는 곳인데 관평원만 혼자 옮겨서 간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거리가 짧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정부라고 하는 즉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민원에 있어서 자기 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규정을 제일 먼저 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관련 규정상 자기 기관이 그 이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안 하고 이 일을 처리해서 171억의 예산을 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은 첫 번째 예. 관련 규정을 따지는 게 공무원인데 말이 안 된다. 또 하나 역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관평원이 결과적으로 관세청이 기재부 산하기관입니다. 만약 관평원이 기재부 소속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산하기관은 이렇게 불법적인 또 무법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드러난 거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일말의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하나를 줄 때도 관련 규정에 맞는가를 따지지 않고 막바지에 가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끼워넣기 예산 이 정도 120억 정도를 넣었다 뺐다 그냥 몇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정합성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김부겸 총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사기 행위에도 예. 속하거든요.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간 곳을 대상으로 특공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다 추징을 도로 받아야 되는 환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